KPS는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OLED는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화면에 쓰였고, TV처럼 창이 큰 제품으로 쓰임새가 넓어졌습니다. 액정 화면 표시 장치, LCD보다 좋은 화질을 구현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깊은 색상, 넓은 시야가 무한대 영향비, 잔상 없는 화면이 강점입니다. 제품 두께를 얇게 할수 있는 데다 제조 비용도 싸 TV 제조회사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2012년 들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LED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뜨겁게 격돌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AMOLED라는 단어를 내세워 판촉에 나서자 LG전자는 OLED로 맞서는 등 자존심을 건 다툼으로 비화하는 추세였죠. 사진은 2010년 개최 당시 LG전자 전용 부스입니다. LG전자는 2012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쇼 CES에서 55인치 3차원 3D OLED TV를 선보인 뒤 5월에 유럽으로 판촉 지역을 넓혔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달 55인치 OLED TV를 선보여 양보 없는 시장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QLED 등또 뭐가 나왔고 차별화하면서 아직도 다투고 있죠. 주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있죠. 사진은 열복사를 이용한 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암흑 세상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수 없습니다. 빛에는 열복사와 반딧불처럼 자연에서 나오는 빛과 형광등이나 LED와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빛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이 나오는 것을 탐구하여 자연의 원리를 밝히고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며 TV나 컴퓨터의 화면을 만듭니다. 모든 물체는 온도에 따라 독특한 파장 범위의 전자기파를 물체 표면에서 내어놓는데, 이를 온도 복사 또는 열 복사, thermal radiation이라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발광하는 것일까요? 빛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그중 불꽃과 같은 고온에서 빛을 내는 열 복사와 달리 저온의 상태에서도 빛을 내는 경우를 바로 발광이라 합니다. 발광은 차갑고 효율적인 빛입니다. 그림은 발광의 발생 기작인데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물체의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간 뒤 다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돌아가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빛을 발광이라 부릅니다. 여기란 원자나 분자 또는 원자핵 소립자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고에너지 상태로 되는 겁니다. 외부 자극에 예를 들면 입자의 충돌 또는 열, 빛, 방사선의 흡수 등입니다. 발광의 발생 기작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간단하게 기술됩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 S1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S2에 들뜬 상태로 여기하게 되고, 들뜬 전자가 내려올 때 바로 S1 준위로 내려오는 경우와 또 다른 들뜬 상태 T1을 거쳐서 바다 상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각각 형광과 인광으로 구분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볼수 있는 대표적인 발광 사례로는 사진에 나타난 반딧불의 발광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반딧불은 체내에 있는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루시페라제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하며 빛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생물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현상을 생물 발광, 바이오루미네센스라 하며, 루시페린의 화학 반응에 의해 빛을 내므로 화학 발광에도 속합니다. 화학 발광은 화학 반응으로 인해 들뜬 상태의 분자가 생성되며 빛을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일단 들뜬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Thermal radiation, 열복사는 물체에서 열 에너지가 전자파로서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그 에너지나 스펙트럼의 분포는 물체의 종류와 온도에 의하여 정해지며,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전자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열복사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집단이 열에 의해서 들뜨게 되어 그 결과 전자기파를 복사하는 현상입니다. 물체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복사선을 잘 흡수하는 물체일수록 스스로 복사선을 내는 작용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흡수할수록 많이 이제 작용도 일어난다는 거죠. 열복사는 온도 복사, 열방사라고도 합니다. 열복사의 세기는 물체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러므로 고온인 물체 부근에 저온인 물체가 있으면 저온 물체가 복사선의 일부를 흡수하여 열로 변합니다. 이 열을 복사열 또는 방사열이라 합니다. 난로 등의 발열체에 손을 가까이 대면 주위 공기가 따뜻하지 않아도 손이 더워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복사에 의한 열의 전달 방식은 대류나 열 전도와 달라서 주위에 열을 중계하는 물질 없이도 빛과 동일한 속도로 순간적으로 고온체로부터 저온체로 열이 전달됩니다. 또 빛과 마찬가지로 반사판으로 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공간이 거의 진공 상태인데도 대량의 태양열이 지상에 도달하는 것은 열이 복사선의 형태로 운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물체가 점점 차가워지는 이유도 태양으로부터의 열 복사 대신 지상으로부터 하늘을 향해 열이 복사되기 때문입니다. 물체가 복사선을 방출하고 흡수하는 정도는 물체 온도 외에 그 표면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거울과 같이 매끄러운 물체에서는 복사선 대부분이 반사되지만 물체 표면에 검댕을 칠하면 흡수율이 95%나 되므로 복사선에 의해 열을 받기 쉽습니다. 또 복사선을 잘 흡수하는 물체일수록 그 자체에 복사선을 내는 작용도 강합니다. 다음 그리드에서는 유리를 통과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온실 밖으로 나가는 복사 에너지와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복사 에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온도가 대략 400도보다 낮으면 물체는 열 복사 전자기파로 과시광선을 거의 내놓지 않고 이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즉 열만 내놓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이보다 높으면 파장이 짧은 과시광선도 나오므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대략 500도에서는 얇은 붉은색이고 온도가 높을수록 빛의 세기는 강해지고 파장은 짧아져 950도에서는 진한 주황색, 1100도에서는 연한 노란색이고 1400도 이상에서는 가시광선의 거의 모든 파장의 빛이 골고루 섞인 흰색이 됩니다. 백열등은 전기를 사용하여 필라멘트를 1800도 정도로 가열하여 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외선도 나오지만 전구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백열등에서는 적외선인 열도 많이 나와 전체 소비 전력 중 단지 10% 정도만 빛으로 변환됩니다. 열복사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파장 분포는 물체의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빛의 색이나 파장을 측정하여 물체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자기를 굽거나 쇠물 작업을 하거나 쇠를 담금질하는 사람들은 도자기 가마나 이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색을 보고는 온도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조절해 왔습니다. 또한 사람이 건물에서 나오는 적외선의 파장별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여 고열이 있는지 열 손실이 있는지를 아는데 적외선 카메라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사이테이션. 여기는 히어 여기가 아니라 양자역학적 상태 중 에너지가 가장 낮은 바다 상태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낮은 준위의 에너지 상태, 즉 기저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 전자 혹은 분자의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통해 에너지를 가하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하여 여기 상태, 즉 들뜬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여기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광자 같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합니다. 여기 상태로 에너지 준위를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빛, 열, 전기장, 자기장 등을 가하거나 양성자, 중성자, 이온 등의 입자 충돌에 의한 자극을 가합니다. 원자의 최외각에 있는 전자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주어지면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궤도로 옮아갑니다. 이 상태가 대원자 또는 분자를 여기 상태에 있다고 하면 10^-6승 초죠, 세컨드니까 정도만의 원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이때 일정 파장의 전자파를 방사합니다. TFT, LCD, 얇은 필름형 트랜지스터는 액정 분자의 전압을 걸어서 배열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쏘아주는 백라이트의 빛이 통과하는 양을 조절하게 되며 그 앞에는 RGB의 컬러 필터를 씌워서 액정 소자를 통과한 빛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색을 띠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OLED와 방식이 다르죠. 여기서 소자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는 않으며 백라이트의 빛을 앞쪽으로 통과시키고 막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왼쪽이 LCD인데요. TFT 방막 트랜지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OLED는 전압을 넣어주면 빛을 내는 유기화합 물질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유기화합물 자체가 빛과 색을 모두 갖기 때문에 백라이트 유닛도 필요 없고 컬러 필터도 필요 없습니다. LCD는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CD보다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투명 디스플레이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작도 가능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